어르는 친구들 안녕. 나는 포동포동 뽀로로라고 해. 원래는 주황색 안경을 썼지만 이제 돈을 많이 벌고 라섹 수술을 했거든. 그래서 더 이상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아. 아, 오늘은 아주 맛있는 루피 고기를 먹어볼 거야. 근데 지금은 별로 군침이 돌고 있지 않네. 성형 수술을 시켜줘야겠어. 아, 일단 눈이랑 입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. 야, 야. 와, 이제야 좀 군침이 싹 돌아버리네. 자, 그러면 집도 시작해볼까? 먼저 두개골을 도려내볼까? 아이, 수술실에 리본 같은 거는 돌려깎기. 이 루피는 비버라는 동물이야. 인간보다 한참 열등한 동물이지. 아, 어우, 이 말초 신경 냄새가. 아, 어우, 와, 라이언보다 훨씬 맛있는데. 우와. 최근에는 뉴럴링크라는 회사에서 그 원숭이에 대해 이런 아주 작고 미세한 칩을 싹 넣어서 간단한 게임을 하게 하도록 만들었어요. 손을 움직이지 않고. 아주 신기한 세상이에요.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동물 실험을 통해 인간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어요. 이번에는 눈 한 짝을 먹어볼까요? 아, 어, 진짜 맛있네, 루피. 아, 아주 상큼한 맛이에요. 인간은 약 860억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 루피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네요. 민트초코 우유. 안에 이렇게 생겼어요. 안에 잼 같은 게 있는데, 아, 이거 진짜 맛있네. 맛의 풍미를 위해서 딸기 시럽을 더 넣어볼게요. 딸기 시럽이 뿌려졌으니까 더 맛있겠죠? 우리들은 시험이나 자격증 같은 것을 위해서 공부를 맨날 해야 되잖아요. 근데 이 뇌과학이 발달되면 아까처럼 이 메모리 칩을 그냥 뇌에다가 탁 심으면은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아, 물론 이런 기계들이 더 이상 인간들에게 이런 걸 해줄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순간 인간도 필요 없어지겠지만요. 뭐 인간이 위협받는 날은 아직 멀었으니까 우리 그날까지 함께 열심히 살아봐요. 오늘은 이렇게 루피 고기 먹어봤어요. 자, 그러면은 친구들 안녕.
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.